네, 안녕하세요. 메이크오션입니다. 오늘 날짜는 1월 19일이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고기들 그대로 다 있는 상태고, 현재까지 안티아스랑 이제 기타 물고기의 추가 폐사는 없는 상태고, 블루탱도 이번에 들어온 개체 중에 한 마리도 폐사는 없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니모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마리 들어왔는데, 지금까지 총 40마리가 죽었습니다. 이게 되게 폐사율이 높은데, 니모가 원래 폐사율이 높은 개체들이라 사실 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죽긴 했는데, 이제 평균적인 폐사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, 아마 이번 분기 때 수입된 개체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폐사율을 가질 것 같아서, 아마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지금 이 기간에 니모를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 비슷한 폐사율로 이제 죽는 개체들이 많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구매는 좀 천천히 하셨다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얘네들 거의 다 지금 건조 사료가 이제 적응이 됐어요. 안티아스도 그러고. 그래서 이제 사료를 주긴 할 건데, 일단 이거는 테트라비트가 아니고요. 이거 포뮬러에서 나온 그냥 그 알갱이 미듐 사이즈예요. 그래서 얘를 한이 정도 일단 해서, 이제 여기에 이제 얘 파우더 블루탱이나 이제 이쪽에 이제 블라밍기탱이나 여기 뭐 킹엔젤, 여기 막튤립서스 이런 물고기들인데, 얘네 밥으로 줄 거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이제 큰 개체들은 이제 이 사료를 뭐잘다잘 먹으니까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하고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똑같이 이제 포뮬라 2 사료인데, 이제 얘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예요. 그래서 좀 알갱이가 좀 작은데, 이거는 이제 안티아스 밥으로 줄 거고, 얘는 이제 가라앉으면 다안 먹어서 좀 나눠서 여러 번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이제 안티아스가 다잘 먹고, 그리고 블루탱도 굉장히 잘 먹죠. 거의 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환장하고 먹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일단 몇번더 줄게요. 좀 이제 먹이 반응이 떨어져 가는데, 블루탱이 지금 영역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좀잘안 먹어서 이쪽에다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려와서 밥을 이제 굉장히 잘 먹죠. 그리고 지금 어항에 인산염이 좀 낮아가지고, 인산염 올리는 사료로 이제 이거 이제 테트라비트예요. 그냥 이게 인산염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해수어항에 쓰기 적절하지 않은 사료인데, 이 어항에는 사실 인산염을 좀 높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료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. 이 사료의 장점은 잘안 가라앉아요. 그래서 계속 떠다니다 어쨌든 물고기들이 굉장히 잘 먹는 편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있고, 초기 개체 적응시킬 때만 이제 생먹이를 주고, 그 이후에는 이제 따로 생먹이는 사실 필수적으로 주진 않고 있어요. 왜냐하면 생먹이가 확실히 어항이 이제 무너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, 물론 줘도 상관없는데 계속 주시는 거 그렇게 권장은 안 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건조사료가 훨씬 살은 더잘 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이제 큰 사료 몇 번만 더 주고, 이 정도씩 이제 주면 딱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시면 이제 파불도 보시면 이제 밥을 잘 먹죠? 파불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, 이 어항에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펌핑제니아 있죠?
얘는 지금 적응 중인데 얘네 두 개체도 마찬가지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을 안 쳐요. 약을 안 치고 그리고 물고기도 검역을 안 하고 넣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돼요. 신기하신가요? 별로 신기한 건 아니고요. 그냥 물 성취가 좋은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할 건데,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제 타 시스템보다 굉장히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어항에 주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어항들보다 산소 농도가 한 2배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가 안 뜨기 위해서 암모니아 제거 제재를 계속 넣고 있어요. 근데 이 암모니아 제거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농도의 산소가 나오지 않는 어항에 사용하실 경우에 물고기가 전부 다 죽습니다. 이게 박테리아들이 공기를 워낙에 많이 빨아, 산소를 워낙에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물고기가 들어가면은 사실 환수로는 질산염 제어가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환수로 질산염 없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약으로 제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질산염 제거제로 별도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물고기 키우는 상태에서는 질산염이나 이제 뭐 암모니아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운영이 어려울 부분도 없고 까다롭진 않은데, 이 상태에서 이제 먹이 주시면서 질산염이랑 이제 암모니아 공급 관리 하시면서 이제 플러스로 인산염 관련돼서 이제 측정을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 어항에서 인산염이 제어가 되신다 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산호를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여기 어항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다가 산호어항 비슷하게 해서 이제 연동어항으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옐로우탱도 추가로 또 넣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이상 오늘 메이크오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